제가 사용하는 쿠팡플레이 감상 환경입니다. 32인치 모니터에 스피커에 본체를 켜서 감상할 수 있는데 전력 소비가 대략 150와트를 사용해요. 그런데 큰 성능이 필요 없는 이렇게 간단한 동영상 서비스 정도는 본체를 켜지 않아도 모니터 자체 내에서 가능하다면 전력 소비를 훨씬 더 줄일 수 있는 거 아닐까? 그래서 모니터 자체 내장으로 넷플릭스, 유튜브, 기타 OTT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삼성 스마트 모니터 M5. 삼성전자에서 대여를 받아서 가져왔어요. 지금부터 개봉을 해볼 건데, 저는 개봉을 하고 있는 게 대여용 제품이라 완전한 새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박스 구성물 위치가 완전한 새 제품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제일 윗면에는 모니터 패널 부분이 있고, 3구 전원 케이블, 모니터 받침 부분, 금속 재질로 되어 있고요. 모니터의 목 부분. 이 부분에 달려있는 게 고무인데, 이렇게 빼지는 걸 보면은 이쪽에 선을 넣어서 선 정리를 하라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리고 HDMI 케이블 하나, 스마트 모니터니까 리모컨도 같이 들어가 있고요. 뒷면에 이 부분을 열면 A3 사이즈 건전지 두 개, 리모컨 부분은 동그란 부분들은 다 버튼식으로 되어 있는데 위로 올리거나 아래로 내리거나 위로 올리거나 아래로 내리거나 같이 들어있는 설명서에는 스탠드 장착 방법 그리고 제품의 기울기 조정 각도 배사골도 사용 가능한데 사이즈는 100, 100. 다음으로는 스탠드를 조립해야 되니까 모니터 뒷면이 위를 향하게 천천히 내려서 모니터 뒷면을 가까이에서 보면 이런 모양으로 생겼고 아래쪽 면을 보면 이런 모양. 양쪽에 두개 자리 잡고 있는 게 스피커. 가까이에서 보면 이런 모양. 왼쪽에는 3구 전원 케이블이 들어가는 자리. 그리고 중간 부분은 받침대가 연결된 거고, 모니터 입력 포트는 HDMI 두 개를 지원하네요. 그리고 특이하게 USB 단자를 두개 지원합니다. 여기에 키보드 마우스도 꽂으면 쓸수 있는 건가? 스탠드 장착은 목 부분을 위쪽부터 끼우고 아래로 내려서 나사를 조여줍니다. 그리고 묵직한 받침대 부분은 뒷면에 이 부분에 나사를 사용해서 끼우고 나사를 조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모니터를 세워주면 모니터 정면 모양, 옆면, 뒷면, 반대쪽 옆면, 그리고 위에서 본 모양. 모니터 틸트 기울기는 아래쪽으로는 더 이상 안 되는 것 같고 뒤쪽으로는 이 정도까지 가능하네요. 그렇다면 삼성 스마트 모니터 M5 이 녀석은 모니터 자체적으로 넷플릭스나 쿠팡플레이, 기타 OTT 서비스를 다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렇다는 건 분명 모니터 자체 내에 OS가 내장이 돼 있으니까 OTT 서비스를 구동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받아보기 전에 검색을 해봤는데 안드로이드 쪽 운영체제는 아니라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어떤 OS가 들어가 있길래 자체적으로 OTT 서비스가 가능한 건지 모니터 중앙에 밑면에 버튼이 있어서 여기 전원 버튼이 들어가 있는데 이 버튼은 설명서에 보니까 전원 버튼 하나로 간단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파워 온! 오, 뭐야? 깜짝이야. 이것이 말하는 스마트 모니터? 빠르고 간편하게 하나씩 차근차근? 리모컨과 스마트폰 빠르고 간편하게 못 참지. 저는 스마트폰을 이렇게 선택을 할게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을 하라. 오, 뭔가 된다. 오, 됐다. 뭐 신기한데? 어허, 신나는 비트? 지금 스마트폰 화면에서는 뭔가 추가 기능을 다운로드 한대요. 와, 이게 바로 기술의 발전이구만. 이제는 본체 나고 그런 게 없어도 그냥 모니터 자체만으로도 스마트폰 연동이 되는구나. 오, 근데 신기한 게 뭔가 인터넷도 지금 설정을 따로 한게 없는 것 같은데 바로 뭔가 나오네? 방금 세팅이 끝나서 스마트폰에 이렇게 화면이 떠 있는데 리모컨 쪽에 들어가 보면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화면만 대충 봐도 여기 기본 제공되는 리모컨의 모든 기능들이 스마트폰 어플로 가능해요.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외부 입력과 앱 눌러보면 혹시 넷플릭스? 아,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바로 돌리면 여기서 넷플릭스가 바로 실행.
그래서 다시 TV를 보고 싶으면 삼성 TV 플러스 이거를 다시 누르면 아하 여기 있는 단축 아이콘이 바로 연동이 돼서 실행. 근데 밑에 보면은 신기한 게 이쪽에 인터넷 아이콘도 있어요. 인터넷을 해보면 오 뭔가 이쪽에 마우스 아이콘 같은 게 떴는데 리모컨으로는 아 이렇게 디지털식으로 입력이 가능하고 지금 아까 전에 USB 단자를 봤으니까 제가 테스트용으로 사용하는 무선 키보드 마우스 USB 무선 수신기를 모니터 뒷면에 있는 USB 단자의 수신기를 띄우면 스마트 모니터라면 동작을 하지 않을까? 과연? 오오 된다 된다 키보드 마우스 지금 아래로 내리는 게 이렇게 휠도 가능하고 그렇다면 키보드는 플레이신 오 된다 인터넷 속도는 요 정도 블로그 클릭 뜨는 속도는 요 정도 그러면 마우스로 인터넷 창을 이렇게 닫으면 종료 아 인터넷 할 때만 마우스가 되고 나머지는 마우스 포인터가 사라지네요 키보드는 여기서도 되고 그렇다면 키보드 위쪽에 있는 볼륨 컨트롤 단축키는 키보드에 달려있는 볼륨 컨트롤 단축키도 이걸로 조절이 가능해요 오 이곳이 스마트 모니터? 그러면 스마트 모니터 메인 화면에 들어가 보면 리모컨에 있는 홈 버튼 이걸 한번 누르면 이렇게 삼성 스마트 모니터 메인 화면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금 전에 모니터를 세팅하자마자 TV가 나왔잖아요 이 TV가 삼성 TV 플러스라는 서비스인데 이거는 삼성 스마트 모니터면 기본적으로 세팅이 돼 있고 요금 같은 거 전혀 들어가지 않고 무료로 볼 수 있는 거래요 그래서 삼성 TV 플러스 선택을 하고 실행을 하고 채널이 얼마나 있는지 보니까 이쪽에 있는 채널 버튼 이걸 한번 꾹 누르면 방송 편성표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채널이 뭐 몇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거를 뭐 어떤 채널은 돈을 내고 보고 어떤 채널은 못 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삼성 스마트 모니터면은 그냥 다 볼 수 있다고 해요 와이파이면 연결돼 있으면 뭐 근데 이게 다시 봐도 신기한 거는 어떻게 여기 있는 모든 채널들을 돈을 따로 안 받고 그냥 무료로 이렇게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지 여기서 보고 싶은 거 왼쪽에 뜨는 거 선택을 하고 이쪽에 화면을 보면서 내가 원하는 채널들을 이쪽에서 또 서치를 할 수 있고 이거는 생각 외로 너무 좋은데? 혹시나 리모컨으로 일일이 들어가는 게 귀찮다 그렇다면 스마트폰에 삼성 스마트 띵스에서 유니버셜 가이드 들어가서 삼성 TV 플러스 모드 보기 들어가 보면 지금 현재 나오는 모든 채널들이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거 뭐 지붕 뚫고 하이킥 지금 보기 누르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일단 여기서 점수를 많이 주고 싶은 게 따로 상품을 돈 내고 가입하지 않아도 이 채널을 그냥 다 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삼성 스마트 모니터 메인 화면에서 제가 따로 설치하지는 않았는데 기본적으로 이쪽에 있는 것들이 다 설치가 돼 있는 거예요 웬만한 국내 OTT는 기본적으로 다 깔려있죠 그리고 혹시나 추가로 설치를 하려면 이쪽에 앱스 쪽에 들어가서 조금 내리면 분류별로 이렇게 있는데 혹시나 트위치가 가능한지 찾아봤는데 현재 설치할 수 있는 어플은 보이지가 않고 혹시나 게임 쪽에? 네 게임 쪽에도 트위치 어플은 없어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유튜브 구동 속도도 간단하게 보고 가면 네 요 정도 속도로 실행이 돼서 혹시 여기서는 키보드 마우스가 먹히나? 아 마우스는 안 먹히고 키보드는 먹히고 검색을 해보면 플레이신 제 채널에 들어가서 아무거나 들어볼게요 화질 설정 같은 거를 네, 화질은 최대 1080p까지 볼 수가 있어요 1080p로 유튜브 정도 보기에는 네
화면 뜨는 속도는 괜찮습니다. 유튜브. 그러면 이번엔 제가 사용하는 쿠팡에 들어가 보면, 그리고 메뉴 내리는 속도는 이 정도. 반응이 뭐 엄청나게 빠른 건 아닌데 모니터 자체로 구동되는 스마트 모니터라는 걸 감안하면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플레이를 누르면 속도는 이어보기. 네, 이렇게 화면이 뜨고요. 다시 메인으로 가고 싶을 때는 홈 버튼 누르면, 그리고 모니터 메뉴에 들어가 볼게요. 리모컨에서 왼쪽에 있는 버튼을 한번 누르면 이쪽에 메뉴가 뜨는데, 그리고 왼쪽에 설정도 봐보면 화면 메뉴가 있고, 전문가 설정에 들어가 보면 밝기, 명암, 선명도, 채도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절도 가능하고, 음향 쪽은 소리 출력을, 혹시나 블루투스 스피커가 연결돼 있으면 블루투스로도 소리를 출력이 가능하고요. 음향 모드랑 이것도 전문가 설정해 보면, 연결 쪽에 가보면 기기 이름, 네트워크, 외부 기기 관리 들어가 보면, 조금 내려서 입력 장치 관리자 5, 블루투스 키보드 마우스도 연결이 되나 봐요. 제가 가지고 있는 블루투스 마우스 이거랑 연결하면 화면 뜨나? 그러면 이거를 연결해보면? 그러면 이거 되나? 아, 블루투스 마우스를 연결해도 화면에 마우스 포인터가 뜨진 않네요. 아까 전에 봤다시피 인터넷 같은 어플에서만 이렇게 포인터가 떠가지고 사용이 가능한가 봐요. 다음은 일반 및 개인정보, 고객 지원. 이 녀석은 스마트 모니터니까 자체적으로 OS가 내장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와이파이가 연결돼 있으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해보면, 아, 이거는 최신 버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스마트 모니터니까 당연히 스마트폰과 연동을 해서 화면 미러링도 될 텐데, 스마트폰 리모컨 화면에서 오른쪽 위에 화면 미러링을 누르면, 오, 여기서 유튜브를 실행해보면, 오, 이렇게 동시에 화면을 보면서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동영상을 틀고, 그래서 이렇게 작은 화면으로 보는데 스마트폰을 돌리면 이렇게 화면이 크게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화면이 TV랑 이렇게 유튜브 동시에 미러링된 화면이 나온 상태에서 리모컨으로 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지금 나오는 이 화면을 누르고 화면 크기 변경하기, PIP 화면, PIP 화면을 선택해 보면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TV가 나오는 상태에서 이쪽 내 모퉁이에 화면이 나오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만 전체 화면으로 미러링된 화면이 나오게 할 수도 있어요. 혹시 일일이 메뉴 찾아 들어가는 거를 화면을 보고 이렇게 리모컨으로 들어가는 게 귀찮다 싶으면, 아까 전에 스마트폰으로 삼성 스마트 띵스 등록을 이걸 해놨으니까 침실 TV 넷플릭스 켜줘. 네, 침실 TV에서 네. 침실 TV 유튜브 켜줘. 네, 침실 TV에서 네. 침실 TV 꺼줘. 침실 TV 켜줘.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아, 트위치가 여기 딱 있었으면 진짜 와, 그 완전 대박인데. 트위치가 없다는 거. 아니야, 잠깐. 이거 인터넷이 되니까? 혹시 몰라. 트위치에 들어가 보면 웹페이지? 어? 될 것 같은데? 클릭하면? 어? 나온다. 뭐야, 되는데? 아, 이게 앱으로 따로 지원을 하진 않는데 웹브라우저로 들어가면은 트위치를 볼 수 있네요. 전체 화면으로 이렇게 가능하고, 아니면 이렇게 배율을 조절해서 채팅창이랑 화면창
조절. 대신 어플로 실행한 게 아니라 화질 설정 같은 건 따로 할 수가 없고, 할 수 있는 거는 오른쪽에 채팅도 불가능하고, 어차피 저 같은 경우는 채팅을 거의 안 치고 화면만 보는 편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어차피 한번 켜놓으면은 뭐 그냥 TV처럼 트위치는 켜놓는 거니까. 다음 팟 고 대신 까막. 까막 하고 있다. 처음에는 화질이 좀 안 좋았다가 좀 있으니까 화질도 괜찮아져요. 오, 그래. 이 정도면 충분히 쓸만하지. 오른쪽에 채팅 보면서 화면 보고, 채팅 필요 없이 화면만 보려면 화면 더블 클릭하면 크게 보고. 트위치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일단 트위치 보는 데는 저는 지장 없습니다. 스마트 기능, 이거는 제 입장으로서는 거의 90점 정도를 주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제가 원했던 OTT 서비스는 뭐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돌아가고, 그리고 아예 생각은 안 하고 있었는데 삼성 TV 플러스가 채널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따로 돈 내지 않고 그냥 볼 수 있게 해주고, 이거 제품 받기 전에도 인터넷 검색을 해보긴 했는데 트위치에 대한 거는 대부분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트위치에 대한 거는 그냥 단념하고 있었는데 웹 브라우저로 들어가니까 로그인은 안 돼서 채팅이나 즐겨찾기는 바로 할 수가 없지만 일단 볼 수 있다는 거. 그렇다면 PC에 연결해 볼 거는 이쪽에 모니터 암이 있으니까 여기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와, 이렇게 보면 진짜 시대가 저전력 고효율 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특정 목적이 없어도 무조건 PC 한 대는 집에 있어야 되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스마트 시대다 보니까. 간단한 웹서핑 같은 경우는 뭐 스마트폰이 대부분 장악해버렸고, 동영상 플레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스마트 모니터가 있으면 저거 하나로 다 돼버리고. 이제 PC는 특정 목적을 완벽하게 갖지 않는 이상 필수품이 아닌 목적이 있어야만 구매하는 그런 느낌으로 가고 있어요. 나 때는 말이야, 집에 오자마자 발가락으로 PC 전원부터 키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저는 모니터 함에 연결해서 멀티미디어 용도로도 한번 사용해 볼 거기 때문에 다리 제거하고 뒷면에 배사볼 사이즈 100 돼서 오케이. 자, 모니터 함에 최고구만. 와, 근데 이 화면 보다가 이쪽 보니까 위아래 너무 커. 역시 화면이 크면 클수록 방역이 장난이 아닌데요. 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소비 전력 측정을 해볼게요. 제가 사용하는 메인 시스템에서는 아까 전에 쿠팡 플레이를 하니까 150W 정도였는데 삼성 스마트 모니터에서 돌려버리게 되면 와우, 거의 120W 정도가 차이가 나네요. 제가 사용하는 키보드 마우스는 블루투스를 지원하니까 블루투스 모드는 삼성 스마트 모니터에, 무선 모드는 컴퓨터에 연결해놨어요. 컴퓨터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 TM5를 돌리면은 컴퓨터를 건드릴 수가 없는 상태가 되니까, 자, 이럴 때 키보드 블루투스로 바꾸고 마우스 블루투스 바꾸면 바로 스마트 모니터 컨트롤이 됩니다. 제일 많이 보는 거는 역시나 트위치. 이거 지금 블루투스로 연결된 건데 단축키도 먹었나? 오! 볼륨키도 먹어요. 컴퓨터를 건드릴 수가 없는 상황에서도 이제는 완벽하게 독립적으로 동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